국내 배터리 기업 3개사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6조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올해도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FN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전망 평균치를 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실적 전망치는 매출 16조 4,396억 원, 영업이익 7천억 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0%, 133%의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연간 추정치는 약 70조에 달합니다. 해외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출하량 증가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영향입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매출 8조 1,099억 원, 영업이익 4,516억 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경쟁사인 삼성 SDI를 처음으로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배터리 3사는 올해 중국발 배터리 가격 인하 경쟁과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생산 능력 확대와 저가 리튬 인산 배터리 시장 진출을 병행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